다행히 파스타 해먹으려 보니까 치즈가루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. 근데 있어서 해줬어. 이거는 김참깨 고명 수프 그냥 있길래 재활용. 양파 파스타 만들고 싶어서 이건 그냥 다 넣을까? 소금하고 기름. 제가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그냥 다 먹어.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요. 쓰레기 버리고 소금 맞춰. 왜 내가 삶은 약간 상하냐? 그 뭐지? 타냐? 면이 길어서 중간중간 좀 탔어. 아깝다. 아쉽다도 좀. 면수 넣고. 저는 이거는 레시피대로 원래 하는 편인데 이거는 레시피 안 보고 그냥 제 맘대로. 조금 덜 익은 감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 볶아주듯이 하면서 다 익어요. 괜찮아. 참부는 어차피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하긴 한데 빼고 먹으면 괜찮거든요. 근데 빼고 먹기 불편해. 조금 망한 필이 나지만 저는 크림 파스타도 좋아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. 아직은 모른다. 아직은 망하지 않았다. 하나하나 꺼내는데 이게 괜찮아. 힘도 없어. 배달로 손이 덜덜 떴네. 악플 달린 거 봤어 최근에. 당황스러워. 사람들하고 싸우자는데 요즘 싸우지도 않는데 뭔 소리래. 상당해갖고 내 영상 많이 안 보는 거라. 나 뭐 찡찡대지 말랐는데 어이없더라고. 왜냐면 요새 그런 일이 거의 안 하거든. 직장 그만둬서 청소하게 막 되고 나도 내 할 일 하고 그냥 정신없게 사는데 영혼으로서 놀긴 하는데. 태훈이 짱구 시장 처음 봤어. 재밌던데. 난 망한 망작이래요. 근데 짱구는 다 재밌고 황금 스파이드 약정은 별로. 어른도 짱구를 본답니다. 엄청 오랜만에 본 거야. 많이 보려고. 낙서왕국이 최근에 봤었던 작품이었는데 낙서왕국이 더 재밌긴 해요 사실. 엄청 보려고. 엄청 가끈하게 말해. 매력적이 나쁘지 않던데. 요리하면서 별소리 다 한다 그죠? 그건 전에 명품전에서 별소리 다 했는데. 아이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이 고생을 안 봐도 돼. 불편한 거 잘 모르고 싶어요. 그냥 영상 잠깐 간단하게 빨리만 들어보시는 분들이니까. 그럼 됐어. 다 만졌다. 눈이 아까워버려. 눈이 켜주고 양파밖에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료가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. 우유랑 크림치즈 진짜 소스입니다. 그걸 먹으면 돼. 그리고 약간 밍밍해. 우유가 멸균우유라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얀 크림이 되면 치즈가 너무 부족한가. 왜 크림파스타 이렇게 다 밍밍하지? 쫄딱하게 좀 기다려야지. 양도 많이 없는 것 같아 생각보다. 아쉬운데. 아 그게 없었네. 베이컨. 아 짭짤한 맛이 진짜 없다. 어쩐지 밍밍하다. 아무튼 맨날 10대만 하지. 베이컨 10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. 쇼링 중이에요. 쇼링 속도 색깔들은 되부럽지만 치즈에 가루 한 팀을 다 쓴 거예요. 여기가 흉한데요. 근데 맛은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소스 끓여서 먹어봤는데 먹을만한 것 같은데 김가루가 괜히 넣어갖고 색깔이 이상해졌어. 맛있어. 괜찮아요. 근데 멸근우유라 맛이 조금 멸근우유 맛이 나. 소스가 좀 많아졌죠? 면이 너무 그 물이 너무 부어갖고 좀 그랬는데 좋아요. 맛있겠죠. 그래도 완성자가 이거 볼만하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 먹을만하고 깔끔하고 맛있어. 맛있어 진짜. 뻥 아님. 이제 면균 우유에게 특유의 향을 느낄 수가 없나 봐. 덩어리지만 치즈가루 덩어리지만. 근데 양파도 또 이거도 맛있어. 양이 꽤 많죠. 근데 진짜 맛있다. 좋아. 진짜 행복하다. 양파 진짜 맛있어. 좋아하는데 맛있어. 저와 삼풍이. 맛있어. 다 먹었어 진짜. 맛있어. 안 남겨 다 먹어. 양파 너무 맛있어 먹고. 이거 다 놓치고 될 것 같은데. 음식 남기면 안 좋다면서. 소스까지만이라도. 진짜 저는 좀 남은 거. 먹기 싫은 거 아니고 포크가 잘 안 돼. 됐다.
꿀맛이 먹고 싶어. 근데 먹을 때 소리가 되게 좋아요. 싸각싸각 아삭아삭. 양양양. 양양양. 김가루 괜히 뿌린 것 같은데 나름 딱딱해서 간이 맞아서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애매한데 맛있다. 애매한데 맛있는 건 무슨 말이죠? 그냥 내가 만들어서 맛있는 거 아닐까? 노동의 힘. 그냥 포크 사이에 끼워서 먹으면 먹어주겠다. 아, 그냥 야, 포크줄 힘들어. 고소해. 맛있다. 양파 두 개 먹고 끝내야지. 좋아요. 얌미. 맛있다.